안녕하십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정혜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큰 공사를 맡아서 했다가 그만 대금을 받지 못해 우리 집은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빚 독촉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집에는 저와 동생만 있었는데 매일같이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들이 찾아와 저희들을 협박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는 동생과 구석에서 숨죽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다 옷장에 숨어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집에 왔는데 저와 동생이 보이지 않자 엄마는 저희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돌아다녀야 했고 결국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와 동생은 잠에서 깨요. 옷장에 나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된장찌개와 동그랑땡, 지금도 잊지 못할 맛있는 저녁밥을 차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부엌에서 엄마가 이상한 약통을 놓고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엄마라고 부르며 울어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동생도 깨어났고 우리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고깃집에서 일하며 편의점 알바 등을 열심히 해 집안이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도 전국 노동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방송 날 어머니는 TV를 보면서 지난 일이 생각이 나 펑펑 우셨답니다. 또 응원 나오신 아버지는 방송 출연 욕심이 생기셨습니다. 아버지. 계속 방송에 출연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창 군수님께서 방송을 보시고 고창의 효자가 나타났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세월 아득하니 벌써 70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우리 어머니 정혜준 씨가 부릅니다. 진성의 그 이름 어머니. 힘이 없어 내가 커서 말 못할 뿐 생겨나와 품 안 자식 허물 벗은 위로 잊고 사네 물가에 아이처럼 평생 가슴 내태우다 주름 깊어진 그 이름 어머니 회초리 맞는 그 시절로 세워라
생각 없어 말 못할까 가슴 시려 말 못할 뿐 생겨나와 품 안 자식 허물 벗은 뒤로 잊고 사네 객지 떠난 자식 걱정 평생 가슴에 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이름 어머니 회초리 맞는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엄마 돌려줘 객지 떠난 자식 걱정 평생 가슴을 내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이름 어머니 회초리 맞던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엄마 정혜준 씨의 무대였습니다. 진성의 그 이름 어머니 들으셨습니다. 예.